자, 145번 빙간 뒤에 파워 밑줄죠. 파워. 파워가 뭐예요? 전기, 전력. 맞지? 전기 앞에 빈칸, 전력 앞에 빈칸, 전력이 좋겠다. Power. 자, 전력이라는 명사 앞에 빈칸. 명사를 꾸미는 뭐노까? 형용사, ing, pp? 두개 좁혀. 알겠어. 여보, A번에 able 있으시대. able가 형용사, 접미사. 또 있잖아. D번에 ing 있으시대. A번, D번, 화살표로 대칭. 여보, 형용사랑 ing랑 막판에 두개 남았어. 골라. A번 골라야 돼. 형용사가 무조건 정답. ing가 들러리 보기. 자, 형 앞에 거니. A번에 renewable 통째로 색칠. 빈칸 뒤에 power 색칠. 여러분, renewable power. 한국말로 바꾸죠. 재생 가능한 전력이잖아. 여러분, 하나만 더 챙기자. renewable power. renewable energy. 재생 가능한 전력. 재생 가능한 에너지.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재생 가능한 에너지 뭐지? 뭐 수력 발전, 풍력 발전 그런 거 있잖아, 알지? 자, 끝났습니다. 여러분 피기노트 다시 봐. 피기노트에 104번, 108번, 133번, 135번, 145번 1초 문제 형용사로 돼 있는 거 일단 명사 앞에 빈칸 치면 형용사 넣으면 되잖아. 맞지? 문제 1번 피기노트 보고 있습니다. 그냥 문제 2번 아까 풀었던 거 주어 플러스 비동사 뒤에 빈칸. 맞지? 형용사 ing pp를 넣으면 되는데 보기 속에 형용사랑 ing랑 공존하면 형용사를 고르라고. ing가 그냥 오답이야. 됐지? 7월 9일 토익 시험 친 사람. 7월 9일 정기 시험 봤다. 아, 시험을 봤던 사람은 고사장에서 풀었던 기출 원본이 아니고 기출 변형 문제입니다.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게 지금 다 변형해서 출제했습니다. 출제 원리는 똑같아. 근데 어차피 이번 주 일요일 날 토익시험 치러 가면 7월 정기시험 문제랑 비슷한 문제가 반복 출제될 수 있습니다. 토익시험은 트렌드란 게 있기 때문에 냈던 문제를 다시 출제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최근 문제를 공부함으로써 최근 트렌드를 짚고 갈수 있게끔 오늘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문제지랑 피기노트 같이 보면서 공부할게요. 자, 우선 1초. 1초 만에 정답을 찍을 수 있는 1초 문제부터 같이 짚고 갑니다. 101번 빈칸 왼쪽에 employees 밑줄 쳐 employees 한국말로 바꿔줘 직원들 new employees니까 신입사원들 맞지? 신입사원들이 주어 여러분 실제 정기시험에 대한 얘기 좀 바로 할게요 hire랑 recruit이 명사 동사 다 돼. 동사일 때는 hire somebody, recruit somebody, employ somebody, 사람을 뭐 하는 거야? 고용하다, 채용하다. 근데 명사일 때는 new 붙여. 가산명사니까 어나 s 붙여. 자, 명사일 때 new hires, new recruits. 한국말로 바꿔봐. 신입사원들. Hire 자체가 명사일 때는 신입사원, the new hires, the new recruits, the new employees. 신입사원들이 주어. 빈칸, 빈칸 뒤에 봐. for부터 session 가로가로. 전명구. 내가 맨날 전명구에 가로가로 치잖아. for 전치사, session 명사 전명구. On July 5th 가로가로. 전명구. At 1pm 가로가로. 여러분. 전치사 플러스 명사고 전명구는 가로가로 쳐서 버려. 문제 푸는데 필요 없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간단해졌습니다. New employees가 주어. 빈칸. 동사 자리. 맞지? 101번부터 130번은 전부 다 문장으로 출제하거든. 문장의 필수 요소는 동사. 동사가 꼭 있어야 돼. 자, 빈칸에 동사 자리네. 보기 봐. 동사 아닌 거 버려. A번, B번, D번 다 탈락. 투부정사, 동명사는 동사 아니다. A번, D번이 투부정사, B번이 동명사. 맞지? 투부정사, 동명사, 동사 아니라서 탈락시키니까 동사 C번밖에 없네. 맞지? 여러분, 101번 동그라미.
111번 동그라미 101번하고 111번을 연결. 111번 주어 찾아. 처음에 등장하는 명사가 주어잖아. registration 짠 밑줄 register 등록하다. 그놈의 명사 registration 등록. for부터 forum 가로가로 for 전치사 forum 명사 전명구.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는 가로가로 쳐서 지워. 문제 푸는데 필요 없다. 맞지? 자, 전명구 지워버리면은 registration이 주어 빈칸 뒤에 목적어 a year's subscription 짠 밑줄 1년 정기구독. 여러분 2부터 medicine 가로가로. 여러분 international medicine이 뭐야? 잡지명. 잡지 제목을 오른쪽으로 기울어 썼지. 이렇게 기울어 쓰는 게 제목. 여기서는 책 제목. international medicine 1년 정기구독권. 여러분 그 뒤에 계속 봐. publish. 여러분 publish에서 ed 색칠해. 바이에다 색칠해. ed 바이. 여러분 publish부터 organization 마침표까지 가루가루. publish가 medicine 꾸민다고 화살표로 수식. publish가 앞에 international medicine 꾸민다고 화살표. 아 스님 여기서 publish가 과거동사인지 pp인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어떻게 판단해? 목적어가 오른쪽에 있나 왼쪽에 있나. 만약에 international medicine을 publish 오른쪽에 붙이면 과거동사예요. 자 생각해봐. publish international medicine. international medicine이라는 잡지를 과거에 출간했다. 과거에 출시했다. international medicine이 publish 오른쪽에 붙어있으면 과거동사. 근데 publish의 목적어 international medicine을 앞으로 뺐지. 자 목적어를 앞으로 빼고 BPP 수동태 거기서 B동사를 삭제하고 PP 이해하고 있지? 결국 여기서 publish는 동사가 아니야. 자 by by 뒤에 붙어있는 WHO 기관 측에 의해서 출판되어지는 잡지. 이해했어? 여기서 publish는 PP 앞에 명사를 꾸미는 후치수시 뒤에서 꾸밀 수 있잖아. 맞지? 자 그럼 정리하자. 111번은 빈칸을 기준점으로 빈칸 왼쪽에 registration이 주어 빈칸 오른쪽에 subscription 목적어 주어 빈칸 목적어. 이해하고 있지? 빈칸은 무슨 자리? 동사 특히나 타동사. 맞지? 타동사 넣기 문제. 자 보기 봐. 동사 아닌 거 탈락시켜. A번, B번, C번 다 탈락. 여러분 A번이 형용사 IVE가 형용사 접미사. C번이 부사. 형용사에 LY 붙이면 부사잖아. B번이 명사 션. 동사가 D번밖에 없네. 맞지? 여러분 피기노트 봐. 피기노트. 자 피기노트 101번, 111번 1초 문제 동사라 돼 있습니다. 여러분 101번 문제가 빈칸 왼쪽에 주어가 있고 빈칸 오른쪽에 전명구가 있었지. 맞지?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 이렇게 빈칸 오른쪽에 전명구 있을 때는 자동사 넣기 문제. 아까 101번에 gather. gather이 주어가 스스로 모이다. 주어가 스스로 집회하다라는 자동사야. 그래서 101번은 빈칸 뒤에 for. 전치사 붙어있을 때는 자동사 넣기 문제. 여러분 피기노도 다시 봐. 두 번째 줄. 주어, 빈칸, 목적어. 그 빈칸의 기준점으로 빈칸 왼쪽에 있는 명사가 주어. 빈칸 오른쪽에 있는 명사 목적어. 이렇게 주어랑 목적어 사이 빈칸 치면 타동사 넣기 문제. 그게 111번. includes, 을를 포함하다. 됐지? 자, 우리는 104번 돌아갈게. 104번 빈칸 뒤에 list, list의 밑줄. 여러분, list라는 명사, 맞지? 목록이잖아. 목록이라는 명사 앞에 빈칸, 명사를 꾸미는 번호값. 형용사. ing, pp, 맞지? 정답 후보 두 개. A번에 et 색칠해. et. A번에 et가 형용사 접미사. 여러분 또 있습니다. D번에 ing 색칠해. A번, D번 화살표로 대칭.
지금도 내 설명 잘 들어. 여러분, 내일 투시점 치러 가서 104번처럼 형용사랑 ing랑 막판에 두개 남잖아. 그럼 뭐가 정답이야? 형용사가 원대표 쌤, 100% 정답. ing가 100%, 틀러리. 여러분, 저거 A번 옆에다가 100% 정답이라 적어. A번에 complete, 100% 정답. D번에 ing 옆에다가 100% 오답. 야, 내일 고3 가서 풀 때도 똑같이 풀어. 형용사랑 ing랑 막판에 두개 남잖아. 형용사가 무조건 정답이야. ing를 들러리 보기, 장난치는 보기로 같이 준다. 자, A번 넣어봐. Complete list of amenities. Amenities가 여가 시설들. 우리 호텔이 제공하는 모든 여가 시설들 전체 리스트를 확인하기 위해서 please refer to 또 나죠. Please refer to. 그 안내 책자로 묶어져 있는 바인더가 있거든. 그 바인더를 참고해 주세요. 어디? 객실. 아마 객실에 그 화장대 위에 얹어져 있을 거예요. 그거 확인해라. 전체 리스트를 보기 위해서. 이해하고 있죠? 여러분, 근데 104번에 A번에 좀 조심해야 되는 게 complete이 형용사 동사 다 돼. 맞지? 동사일 때는 complete the report. 보고서를 완성하다. complete The project를 완성하다. Complete 동사일 때는 완성하다, 완료하다. 형용사일 때는 complete, 충분한. 충분한으로 해석해. 완벽한, 충분한. 여기서는 충분한 리스트, 전체 리스트. 맞지? 여러분, 104번 동그라미, 108번 동그라미, 104, 108 연결. 108번가. 빙한 뒤에 discount, 밑줄 discount. on, 밀스에 가로가로. 여러분, 일단 명사 패턴, 명사 뒤에 결합하는 전치사 on 기억해. discount on something, on 이하에 대한 할인 혜택. 전치사 on 넣기 문제 또는 on 앞에 discount 넣기 문제 기출이야. 자, 밀은 식사니까 식사 할인. 여러분, 할인이라는 명사 앞에 빈칸, 명사를 꾸미는 뭐 넣을까? 형용사 ing, pp. 여 보기 봐. 자, 지금부터는 보기 구성법을 활용해서 눈치껏 푸는 법 가르쳐줄게. C번이 부사지. 맞지? C번에 ly 붙어있는 게 부사잖아. 그러면 ly를 떼면 형용사니까 D번 형용사. 이해했죠? deep. 자, 형 앞에 거니. D번에 deep, 67. 그 다음에 discount에 67. 형용사 플러스 명사의 콜로케이션 기억합니다. 직역하면은 굉장히 깊은 할인이잖아. 여러분, 깊은 할인을 의역해봐. 엄청난 할인. 상당한 할인, 많은 할인, 이해했죠? 여러분, 계속 넘어갑니다. 133번으로 가. 86. 133번. 자, 지금 1초 문제부터 미리 짚고 가는 거야. 133번, 빈칸 뒤에 annual fee. fee에다가 밑줄. 여러분, annual에서 al, 색칠이. annual이 fee를 꾸민다고 화살표로 수식. 아, 선생님, 143번은 annual이라는 형용사가 벌써 fee라는 명사를 꾸미고 있잖아요. 여러분, 명사 앞에 형용사는 두 개, 세 개, 네개 연달아서 계속 붙일 수 있어. annual이라는 형용사가 fee를 꾸미고 있지만 fee를 꾸미는 형용사를 빈칸에 또 넣을 수 있다고. 그러면 형용사 넣기 문제면 골라봐. A번, C번. C번이 낮은. A번은 가장 낮은 형용사의 최상급. ER 붙이면 비교급, EST 붙이면 최상급. 자, 오답 보기 제가 할게. A번 탈락해. 여러분, A번이 오답이니요 말해줘. A번 왜안 돼? 그치, 그치. 최상급 앞에 더 붙인다. 알고 있지? 최상급 앞에 더 붙인다. 빈칸 앞에 더가 있으면 A번이 정답. 빈칸 앞에 더가 없으면 A번이 탈락. 빈칸 앞에 더가 없으니까 A번 탈락. 그럼 C번이 정답이네. 맞지? C번 붙여봐. Allow annual fee. 낮은, 저렴한, 저렴한 연회비. 낮은 연회비 좋네요. 자, 이제 틀린 사람들 위해서 부연할게. B번 고른 사람 손들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출제 의도야. 맞지? 형용사 플러스 명사 앞에 빈칸. 형용사를 꾸미는 부사넣어야지. 그래서 B번 고르면 틀려. 자, 물론 가능합니다. 부사 플러스 형용사 플러스 명사 가능하거든. 여러분, B번, C번 화살표로 대칭. 여러분,
143번은 문법상 B번, C번 정답 두 개. 둘다 맞아. 애니얼을 꾸미는 부사놓기 문제면 B번이 정답. Feel을 꾸미는 형용사놓기 문제면 C번이 정답. 문법상 둘 다 가능하다고. 자, 문법상 정답 가능한 보기 두 개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해석. 여러분, B번 놓고 해석하자. 롤리 애니얼. 낮게 연간은. 낮게 연간은 요금. 낮게 연회비. 이상하지 않아? 지금 애니얼을 꾸미는 부사를 넣으면 뜻이 이상해지잖아. 해석상. 그래서 해석상 B번 탈락. 해석상 C번이 맞잖아. 낮은 연회비가 맞잖아. 결론 알겠지? 토익 시험에서 문법상 정답 가능한 보기가 두 개 있을 때는 그걸 끝까지 문법적으로 풀려고 하면 안 되고 해석. 둘 중에 해석상 좋은 거 찾아야지. 이해가지? 여러분 또 넘어갑니다. 135번 가. 자, 135번 빈칸 앞에 now. now에다가 가로가로 여러분 now가 지금이라는 부사. 토익 문제에서 빈칸 앞에 부사 있으면 부사는 지워. 부사는 문제 푸는데 필요 없다. now는 지워버리고 그 앞에 동사 is 동그라미 그 앞에 주어 미스 산체스의 밑줄. 여러분 토익에 엄청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내일도 고상 가면 풀어야 돼. 주어 플러스 be 동사 또는 이 형식 동사 뒤에 빈칸 주격 보호 자리. 내일 고상 가면 저 똑같은 문제가 두세 문제 나와 있을 거야. 주어 플러스 be 동사 오른쪽에 빈칸 치는 걸 주격 보호라고 한대. 주어를 보충해라. 프리법은 명사, 부사, 동사 오답, 형용사, ing, PPR 정답. 135번이 저 문제구나. 풀자. 미스터 산체스가 주어 is B동사 주어 플러스 B동사 오른쪽에 빈칸 주격 보호자리. 보기 봐. 제거해 나갈게. 부사 탈락시켜. C번 탈락. ly 붙는 게 부사잖아. 여러분 형용사가 A번 B번 두 개 있다. A번에 IVE 있으시래. IVE. B번에 IDLE 있으시래. A번 B번 화살표 대칭. 자, 오답 보기 제가 할게. D번 탈락해. 형용사랑 ING랑 막판에 두 개 남으면 형용사가 원대표 센. 100% 정답. ING가 들러리, D번은 들러리야. 맞지? ING는 오답 보기니까 제끼고. A번, B번 중에 골라야 되는데 형 앞에 꺼내자. 빈칸 뒤에 볼 스킬해. 볼. 난 아무 설명 안 할게. 볼만 보고 찍어. 맞지? 토익에 엄청 자주 나오는 유명한 형용사 패턴 be responsible for 볼 이하의 책임지다. B번에 responsible 통째로 색칠. be responsible for 볼 이하의 책임지다. 볼과 결합한 형용사. 여러분 A번은 왜 오답이야? be responsive to. 만약에 빈칸 뒤에 to가 있으면 A번 정답. responsive to something. 투 이하에 대응하는, 투 이하에 반응하는, responsive, 투, 투가 붙어있으면 A번 정답, 볼 붙어있으면 B번 정답, 이런 걸 형용사 패턴, 동사 패턴을 챙기듯이 형용사 패턴을 챙겨라. 형용사랑 결합하는 전치사, responsive, 투, responsible, 볼 구분해. 됐지? 여러분, 145번 넘어가. 자, 145번, 빈칸 뒤에 power 밑줄죠. power. 파워가 뭐예요? 전기, 전력, 맞지? 전기 앞에 빈칸, 전력 앞에 빈칸, 전력, 전력이 좋겠다. 파워. 자, 전력이라는 명사 앞에 빈칸, 명사를 꾸미는 뭐 넣을까? 형용사, ing, pp? 두 개 좁혀. 알겠어. 여보, A번에 ABLE 있으시래. ABLE가 형용사 전미사. 또 있잖아. D번에 ING 있으시래. A번, D번 화살표로 대칭. 여러분 형용사랑 ING랑 막판에 두 개 남았어. 골라. A번 골라야 돼. 형용사가 무조건 정답. ING가 들러리 보기. 자, 형 앞에 거니 A번에 renewable 통째로 색칠. 빈칸 뒤에 power 색칠. 여러분 renewable power 항목을 바꾸죠. 재생 가능한 전력이잖아. 여러분 하나만 더 챙기자. renewable power, renewable
에너지, 재생 가능한 전력, 재생 가능한 에너지.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재생 가능한 에너지 뭐지? 뭐 수력 발전, 풍력 발전 그런 거 있잖아. 알지? 자, 끝났습니다. 여러분, 피기노트 다시 봐. 피기노트에 104번, 108번, 133번, 135번, 145번 1초 문제 형용사로 돼 있는 거 일단 명사 앞에 빈칸 치면 형용사 넣으면 되잖아. 맞지? 문제 1번 피기노트 보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 2번 아까 풀었던 거 주어 플러스 비동사 뒤에 빈칸. 맞지? 형용사 ing pp를 넣으면 되는데 보기 속에 형용사랑 ing랑 공존하면 형용사를 고르라고. ing가 그냥 오답이야. 됐지?